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도련변인과 식탐이 떴을 때 그냥 대깨 카이사로 바로 진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식탐이 떴을 때는 웬만하면 도련변인 쪽을 가주시면 나중에 카이사 쪽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사를 가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직스 두 마리니까 직스 두 마리 사주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돌연변이도 확인해보면 식탐이죠. 이럴 때 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지팡이. 지팡이템이 많이 떠줘도 괜찮죠. 뭐 총검, 보건 요런 거. 자, 약자 루덴 허수아비. 돌연변이 식탐이면 허수아비가 좋은데요? 그냥 끝났죠. 자, 여기서는 직스 이성 붙여주시고 파사딘까지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미스퍼춘? 자, 아이템이 또 나왔네요. 백스. 이러면 요들 쪽 받으면서 가면 되니까 뭐 미스포춘이랑 백스 같은 거 그냥 섞으면서 가도 되겠죠. 일단 그리고 지금은 허수아비가 앞라인을 해주기 때문에 뒷라인 딜러를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카사딘 한 마리를 팔고 레벨업하고 미스포춘 딜러를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겨주기 위해서. 자, 허수아비로 앞라인 해주고 다시 앞라인이 조금 도와주면서 뒷라인 딜러들이 딜해주면 초반은 쉽게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사귀기 위치 살짝 확인. 당장 쓸만한 위치는 아니죠. 일단 뽀삐 나왔으니까 요들 받아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용병이죠. 용병들도 이제 용병 상자를 깨면은 보통 식탐 카이사로 많이 넘어오는데, 일단 제가 연승을 잘하면은 저는 그랩까지 가서 제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뽀삐가 나왔고, 이러면 뽀삐 이성 되죠. 그리고 저는 레벨업을 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업 해주면서 진행할 거고, 조금 빌드업에 필요해 보이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사주면서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밀이랑 카사딘은 나중에 한 마리씩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가 깨지는 거 아니고서는 한 마리씩은 들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초반에 허수아비가 앞에 맞아주고, 암살자들은 뒷라인 탱커들을 때려주면 웬만하면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장갑 아니면 갑바가 필요한데, 일단 밤의 끝자락부터 먹을까요? 밤의 끝자락이 거의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요거 팔아주시고, 일단 요거는 밤의 끝자락을 미스포춘한테 빌드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렐리아로 빌드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허수아비 쓰고 있으니까 그냥 미포로 씁시다. 일단 요렇게 보물상만 올려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식탐 카이사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자가 봐질 때는 확실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렐리아도 팔아줬고요. 나르 이성이 되면 그냥 쓰면 좋은데요? 이거 뽀삐는 버려주고 나르를 사귀개 자리에 두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밀이랑 카사드는 한 마리씩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어차피 나중에 식탐 재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씩 남기고 팔았을 때 이자가 되면 팔아주세요. 그리고 당장은 돌연변이, 말자가 떠주면 돌연변이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당장 또 팔아줄 수 있다면 카밀 쪽을 먼저 파는 게 좋겠죠. 자, 말자 나왔죠. 이 덱은 무조건 말자하로 빌드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꿔주시면서 템을 옮겨주면 될것 같고요. 자, 말자하로 쓴다는 거는 식탐을 써주면서 돌연변이를 섞어주면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렉사이같이 초반 나오는 돌연변이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렉사이가 안 나오면 뭐 당장에 썼을 때 도움되는 시너지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사비전 마법사 정도가 되겠죠? 자, 음전자. 지금은 장갑이나 뭐 대검 쪽? 안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초과스로 돌연변이를 쓰고 싶진 않거든요. 칸이 두 자리라 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일단은 사비전 마법사 올려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돈을 진짜 잘 모아야 됩니다. 여기서 괜히 레벨업해서 지는 거보다 레벨업 안 하고 지는 게 조금 더 괜찮았죠. 근데 만약에 이길 수 있었으면 레벨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선 아까 말한 대로 뭐 카밀이랑 초가스 팔고 이자 보고 렉사이를 좀 기대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팔아주죠. 이자 볼게요. 자, 이거 고서도 지금 까줄게요. 당장에 강력해질 수 있는 도련변이가 좋긴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당장 좋은 거는 사규개밖에 없는데요, 그죠? 이건 피가 100이고 9렙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장 강력해지는 사규개를 먹어주는 게 좋겠죠.
이건 사귀게 먹고 넘었고 레벨업 하고 요거 올려주고 조금 더 강력해진다면 에코 쪽을 올리는 게 더 좋긴 했었죠. 그래도 이겨줬다면 좋습니다. 이겨주면 돼요. 뭘 올리든 이기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자, 파란색 배터리 약점 인변방. 애들이 버텨주는 인변방보다는 파란색 배터리가 그냥 무난한데요. 어차피 식탐은 애들이 빨리 죽어야 강력해지기 때문에 약간 마나 수급을 도와주는 파란색 배터리 먹어준 상태고요. 요거는 말자 두 마리를 쓸까 고물상을 쓸까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초반 보호막이 걸려있으면 나름 초반에 강력하기 때문에 고물상으로 선택해줄게요. 자, 초반에 보호막이 요정도만 걸려도 조금 살짝 안정적인 느낌이 들긴 하죠. 자, 일단 역시나 잘 이겨졌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무조건 장갑 쪽을 먼저 먹어주는 게 좋고 뭐 뺏기면 대검 정도? 둘 다 뺏기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러면 지팡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냥 음전자를 먹죠. 자, 여기서는 렉사이가 떠줬으니까 당장 도련베니를 섞어주면서 진행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3비전이 되더라도 도련베니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레벨업 천천히 진행해주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지금 레벨업을 할까? 왜냐면 4비전 올리면 진짜 세지는 거거든요. 진짜 세지는 거기 때문에 안 지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승 챙겨주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데커 살짝 볼까요? 삼도련을 섞으면 얼마나 강력해질지. 나 허수아비가 죽었을 때도 식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좋죠. 계속 강력해집니다. 지금은 밤의 끝자락 때문에 데미지가 한번 씹히긴 했는데 세죠. 어? 잠깐만, 미쳤다. 방금 요렇게 뜬 순간부터 이 판은 1등을 못하면 롤체 삭제해야 됩니다. 진짜 1등 못하면 롤체 삭제해야 돼요. 자, 근데 요렇게 만약에 탈론 같은 거한테 잘못 걸리면은 되게 아파하거든요. 이럴 때 밤끝이 있으면 좋죠. 자, 그리고 신드라가 던져준 것 때문에 또 백스가 대신 맞아줘서 그나마 다행이고, 말자가 잘렸으면 잘하면 살짝 위험했을 수도 있었겠죠.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 연속 유지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성작도 나름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자, 요것도 지금 깝시다. 저는 돌연변이를 원해요. 하지만 역시 원하는 건 절대 안 뜨죠. 자, 여기서 당장 생각했을 때 제조합기가 두 개니까 그냥 당장 도움되는 시너지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지금 시계 태엽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난동꾼을 먹어줬습니다. 렉사이 때문에 난동꾼이 활성화가 되죠. 자, 돈 남는 대로 레벨업 눌러주시면 되고, 나중에 진리언도 쓸 거기 때문에 사가져 가시면 좋습니다. 하나 정도. 그리고 조로차 한문은 카사딘한테 주고 빨리 죽으라고 하고요. 일단 당장 제조합기를 쓸 건 아니거든요. 최후의 속삭임도 나중에 제조합기 돌릴 거긴 한데 당장 제조합기를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렉사이 정도한테 주면서 빌드업 해볼게요. 렉사이가 타격되기도 하고 일단 돌연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격력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용발도 주죠. 음전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템이 있을 때는 그냥 전 바로 주는 편이에요. 겹치는 많은 템. 뭐 예를 들어 벨트가 3개였으면 또 워머그도 좋습니다. 자, 카밀 떠줬네요. 언젠가 하나는 뜬다고 했죠. 일단 하나 가져가 주시고 만약에 안 떴다면 나중에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자 1원 손해거든요. 이건 레벨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업하고 사교계 올려서 렉사이를 키워보죠. 와, 이번 상대 용병 11연패인데요? 딱 봐도 템 보니까 카이사를 하실 분인데 이거 깨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깨지면은 제 기물 다 뺏기는 거예요. 웬만하면 용병이 진짜 기물 선점을 기가 막히게 잘하긴 해서 이분이 죽는 게 좋긴 합니다, 저는.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세라핀 정도? 세라핀으로 바꿔주는 게 전체 광역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피가 100이기 때문에 그냥 9렙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9렙까지 갔을 때 카이사, 뭐 제이스, 뭐 징크스 원하는 5코짜리만 잘 떠준다면 1등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자, 이번 상대는 카이사를 좀 빨리 찾으신 분인데 7레벨에 찾으신 분이죠. 징크스도 있네. 잠깐만, 뭐야,
이분 게임 좀 잘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뭔가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떠져서 억지로 하려는 느낌? 템이 좀 안 좋긴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나 똑같이 장갑이나 대검이 필요했거든요. 또 안 남았어요. 또 연운이라도 먹을게요. 자, 이 용병 잠깐만 13연패 되는 것 같거든요. 50골드. 자, 여기서는 또 레벨업만 계속 눌러주면 되고요. 이제 9렙 갈 때까지는 좀 빠르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9렙 가야 덱 전환하고 덱 완성시켜주니까. 비전마법 사원과 님변방 도적물이 진짜 솔직히 다 별로예요. 진짜 싹 다 별로입니다. 플랫 치고는. 근데 그나마 먹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도적물이. 일단은 요거를 뭐 나르 이성이랑 그래도 사비전 섞여있는 스웨인? 줍시다. 자, 이번 상대는 탈론 덱이거든요. 탈론 삼성 풀템, 신드라 삼성 암살자 풀템. 미쳤습니다. 근데 저 탈론을 잡아준다면? 위로 갔다. 나이스. 근데 신드라. 그래도 괜찮아요. 피 관리 잘 됐고, 돈 관리 잘 됐고, 9렙 코앞입니다. 자, 아이템, 복궁, 대검이나 장갑. 템은 진짜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먹고, 크립에서도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먹은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서 또 계속 리로 돌려주면서 5코짜리 원하는 거, 카이사나 뭐 카직스 이런 거 사줘야 되고. 카이사 징크스도 나왔죠? 일단 지금 당장 바꿔줄게요. 자, 징크스를 넘겨버렸네. 쏘리, 실수염. 근데 템을 주기가 좀 애매하다. 너무 애매한데? 제조합기 돌려보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조합기 쓸 거면은 저 용발은 빼기 싫어요. 용발은 제이스한테 줄 거거든요. 덤블조끼 용발. 그래서 제이스가 일단 떠주고 나서 제조합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죠. 체력 마르니까. 그래도 카이사 템은 좀 완벽하게 주는 게 좋아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카직스. 자, 제이스 제발 일단 제이스 떠주세요. 그래야 템을 옮겨줄 수가 있어. 싫고. 질리언. 근데 질리언은 굳이 이성작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에코, 싫고. 제이스 안 뜨나요? 떴다. 이러면은 필요 없는 거 싹 다 팔아, 일단. 대충만 올릴게요, 대충만. 일단 요 정도? 그리고 아이템을 줘야 되죠. 요거, 넘었고, 암살자 세트로 주죠? 아이템 먹고. 용발, 덤블조끼, 제이스 주고. 이거는 라위랑 이제 저 시너지 템들 제조합기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 조합을 막 바꿔서 일성작이 좀 많은데 다음 턴에 기대해보면 되겠죠. 이거 하나 완제템 만들고 제조합하죠. 복궁을 제조합할까? 일단 요거랑 요렇게? 이 정도 제조합? 이거 블루 싫고 그냥 쓸까요?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리롤 좀 해봅시다. 이성작이 돼야 좋긴 해요. 제이스. 일단 여기까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단 구원은 제이스 줄게요. 아빠, 나중에 요거 제조합 돌리죠. 다음 턴에. 카이사 템이 떠야 되는데. 카이사 템은 밤끝, 밤의 끝자락, 보석 건틀릿, 그리고 총검이나 정손. 이 세 개가 좋거든요. 그걸 원하면서 돌려주긴 했는데 템도 원하는 게 단 한 개도 안 떠줬고 지금 템은 좀 별로긴 하죠. 혹시 여기서 원하는 게 없다. 이러면 그냥 돌연변이나 하나 먹고 오돌연변이 맞추죠. 설마 요것마저 뺏겼네? 이러면 그냥 제이스 이성작을 만들어버리죠. 지금 피가 서서히 까이고 있으니까 5코 이상 하나는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제이스 이성 됐고 요거는 제조합 돌려볼게요. 돌연변이 역시 안 떠줬네. 템도 좀 그렇네. 일단 구원 얘주고 리롤 돌려보죠. 질리언? 이성 안 붙일게요. 그냥 빨리 죽일게요.
요렇게 배치하고 이제 싫고 흑막도 받아주시고 계속 안 받고 있었네요. 급해가지고 요거는 라바돈에 불러줍시다. 어차피 식탐 때문에 계속 강해지니까 대천사보다는 처음부터 강해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블루를 주고 흑막을 받으면 또 바로 스킬 쓰거든요. 그럼 애들이 죽으면서 두 번째 스킬 때부터 강해지는 거니까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에리가 조금 따갑네요. 자, 리롤 돌려서 뭐 카이사 2성 뭐 징크스 이런 거 다시 찾아줘야겠죠? 일단 지금은 세나 쓰죠. 백스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긴 했죠. 징크스 이런 거 징크스 쓰자. 이게 9렙 시너지템 없이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9원은 넘어가라 그냥. 솔직히 주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대 상징이랑 용병 상징도 체력이 늘어나서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 빨리 죽으라고. 카이사 좋다. 구인수도 징크스 좋죠. 자, 그래도 처음으로 어울리는 템 하나 나왔습니다. 구인수 징크스. 자, 리롤 돌려서 이성작 마무리 해줄게요. 나이스. 제일 괜찮은 이성작 카이사 이성, 핵심적인 이성 나왔고요. 이제 징크스만 나오면 되죠. 에코. 오케이, 다음 턴에 사죠. 그리고 실코는 좀 오래 살아있어도 괜찮거든요. 실코한테 체력템을 줍시다. 자, 이제 덱 완성을 시켜줬고 얼마나 강해졌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사 스킬 쓰고 이제 애들이 좀 죽기 시작하고 다음 스킬 쓸 때쯤에 파라라라라라라. 복원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복원이 데미지가 좋긴 해요. 오케이. 자, 징크스 붙여주시고. 자, 이번 상대 조합 뭐죠? 클론 만났네요. 오염미 삼시계. 자, 봅시다. 아, 근데 상대 제리성밖에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게 그리고 실코 블루가 나름 괜찮은 게 이렇게 개피 됐을 때 카이사한테 궁 걸어주는 거, 요게 나름 괜찮긴 하더라고요. 자, 에코이성도 좋고요. 상대가 좀 센 조합일 때 요런 식으로 실코 블루 주시면 체력 펌핑을 빠르게 시켜주면서 나름 괜찮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상대가 서풍, 찬란한 서풍을 들고 있기 때문에 카이사는 절대 띄워주면 안 됩니다. 일단 요렇게. 이분 카이사를 안 띄우시네. 어차피 블루라서 흑막 받으면 바로 도망치죠, 탈론한테. 나중에 1대1로 남으면 배치 역전 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럴 때 밤의 끝자락이 좋은 거예요. 탈론 지속 딜도 없애버립니다, 밤의 끝자락으로. 자, 초밥에서는 그냥 수은장식 딜을 가져왔고요. 징크스 줄 거예요. 자, 이번에 만난 오염미복 삼시계 태엽 제리덱. 자, 카이사가 제리한테 맞고 있죠. 너무 아파요. 자, 지금 궁 걸어줘야 되는데. 실코야, 실코야. 블루 실코. 실코 아니었으면 거의 죽었을 피 같아요, 그죠? 자, 이제 1대1이죠. 암살자 탈론덱 남았는데 서풍도 있으니까 0초 때 카이사 옮겨줘야 되고 약간 역전 배치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역전 배치란 뭐냐, 앞이랑 뒤를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얘네도 한 칸 올려볼까요? 올려도 앞라인에 센 애가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0초 때의 배치도 촥. 자, 그리고 만약에 제이스도 그냥 근접 캐릭이었다면 뒤에 놨겠는데 뒤에 놓으면 원거리가 돼서 별로죠. 그냥 앞에 놓을게요. 자, 서풍 살짝 빗나갔고. 자, 스킬 써주고. 자, 다음 스킬 때 다 죽이죠. 실코 버프 적절하게 들어왔고요. 자, 이 서풍으로는 그냥 뭐 탈론 정도 한번 노려볼까요? 에코가 나왔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조금 더 가운데 쪽에 배치해주죠. 실코를 조금 더 오래 살리려면 요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완전 실코를 그냥 가둬버릴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서풍 노래만 요렇게 하고 0초 때 바꾸고. 자, 이러면 카이사 서풍 안 띄워지고 상대 탈론 띄웠죠. 탈론을 안 띄우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탈론이 메인 딜이다 보니까 띄워주면 좋죠. 자, 파라라라락. 게임 끝.
이게 바로 식탐 돌연변이입니다. 완성되면 거의 못 막아요.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식탐 돌연변이일 때 상황이 맞게 잘 떨어지면 1등을 무조건 할 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 9렙 갈 수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9렙 얻으셔서 1등까지 노려주시면 됩니다.